안녕하세요. 오늘은 37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정약용 씨 조선시대 때 유명한 그런 사상가, 철학, 정치, 군사 뭐 이런 면에서 아주 박약다식한 그런 분이 쓴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책은 이제 이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제 구두권이 굉장히 한문에 대해서 짧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번역해서 쓴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약용과 목민심서,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아주 잘 이렇게 한문을 풀이를 잘 이렇게 해놓은 책인데요. 박재웅 씨라고 이분이 쓴 겁니다. 이분이 이제 1948년 서울 출생이고요.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이제 저서로는 고독한 추적자 이런 것들 책을 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 이렇게 표지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사는 조선조 후기에 부흥한 실학의 거봉일 뿐더러 세계적인 대열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사상가이다. 정통 한문을 비판적으로 체득하고 신사상과 문물을 주체적으로 포용한 다사는 그 독특한 하고 눈부신 학문적 재능과 정열 위에 덧붙여 늘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잃지 않는 위대한 지식인이었다. 형이 상학, 종교, 윤리,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등을 다방면에서 걸쳐 이룩한 그의 방대하고 유기적인 사상체계는 실로 감탄과 경의를 자아낸다. 그것들은 날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거니와 그의 불운한 후반기의 생애와 맞물려 그 극적인 밀도와 색채를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책 서두에, 책 표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목민심서는 다양한 그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생애와 사상 및 업적을 묘지명이라는 문체를 빌어 사실대로 기술한 자지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자서전에 가까운 글인데 집중본과 광중본 두 가지가 있다. 집중본은 문집에 수록해서 전하려고 한 것이며 광중본은 무덤 속에 넣으려고 한 것인데, 집중본은 상세하게 장문으로 서술했으며 광중본은 간략하게 무덤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술했습니다. 이 글은 다산이 회갑을 맡던 1822년에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돌아보며 기술한 글입니다. 따라서 1822년부터 1836년 생애를 마칠 때까지 모습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손 정경에 편한 삼선생 연보가 이렇게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 글을 쓰면서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다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만은, 먼저 제가 밝히는 대로 한문에 대한 그 제가 쉽게 얘기 아주 짧기 때문에 이 한글본으로 된 책인데요. 이렇게 이 한글로 이렇게 뭐 번역은 아니겠죠. 그런데 쓴 책 중에는 가장 아마 이 책이 잘 이렇게 돼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차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찬 이 묘지명에 대해서 나오고요. 첫째가 부임 6조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인사 발령을 했을 때 그곳에 갔을 때 그 자세에 대해서 6조가 있는데요. 첫째가 벼슬길에 나가며 재배하고, 두 번째가 책을 한 술에 싣고 치장하는 거죠. 조정에 부임 인사하고 사조, 신관 부임 여정, 개행,
관부에 도임하면서 상관, 취임 첫날 첫 솜씨, 이사. 두 번째 율기육조는 시작에 대한 몸가짐입니다. 첫째가 절도 있고 정중한 몸가짐, 둘째가 청렴결백한 몸가짐, 청심이죠. 셋째가 법도의 울타리, 재가죠.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병객이죠. 다섯 번째 백성의 그 피와 땀, 조령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은혜를 베풀자, 낚시. 세 번째가 봉공육조인데요. 이 봉공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죠. 첫째가 위와 아래를 잇는 구름다리, 선하죠. 두 번째가 흔들림이 없는 굳은 신념, 수법이고 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공손하고 깨끗한 대인과 함께 예제가 있고요. 넷째가 서류작성, 문안격식, 문보, 서류를 바로 작성해야 된다. 다섯 번째가 농간과 적폐 배제를 공납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삼가해야 되고, 여섯 번째 솔선하여 헌신을, 요역입니다. 네 번째가 애민육조인데요. 애민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첫째가 어른 공경을 미풍으로 양로하는 것, 두 번째가 어린애에게 어버이처럼 자유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세 번째가 이 외로운 사람들, 진궁. 네 번째가 애달픈 죽음 앞에서 애상, 슬픈 상. 다섯 번째가 질병으로부터 구호, 관치를. 여섯 번째가 최선을 다하는, 구제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가 이전 육조입니다. 이전은 법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법에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아울려야 되고, 속리죠. 두 번째가 중엄한 채찍과 신의 고삐죠. 의중. 세 번째가 적재적소를 원칙으로, 용인술이죠. 네 번째가 인재의 추천, 거연입니다. 다섯 번째가 엄밀한 사찰, 찰물. 사찰할 때 엄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엄정한 상과 벌, 고공입니다. 잘한 사람들에게는,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주는. 여섯 번째가 호전육조입니다. 호전 육조는 첫째가 기본적인 실태 파악, 전정이죠. 두 번째가 세정의 함정, 세법에 대해서. 세 번째가 탕간오리의 온상, 곡부, 곡식을 걷어 세금을 걷는 데는 아니, 그게 온상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가 인구 유통과 통제, 유동과 통제, 호적 관리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민부를 공정하게 평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농자는 국민 경제의 근본,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권농,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곱 번째가 예전 육조입니다. 예의 법절에 관계된 것인데, 첫째가 경건한 자세, 제사죠. 두 번째가 접대는 법도 있게, 빈객, 오는 손님들을 잘 법도 있게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시정의 마지막 목표, 교민이죠. 돌보는 거. 네 번째가 배움터를 마련, 흉악, 서당을 만들고 하는 그런. 다섯 번째가 신분제도의 확립, 변등. 여섯 번째가 영재의 육성, 과해. 영재들은 잘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병전육조인데요. 군사의 병법의 여섯 가지죠. 양병의 암, 천병에 대해서. 두 번째 평소의 임전태세, 연절. 평소에 잘 준비된 이 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철저한 무기관리, 수병. 네 번째 시급한 국민총무장, 권무. 다섯 번째 비상사태 조용한 수습, 웅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수습을 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도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수습하는 거, 바로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룬. 여섯 번째 순국의 정신, 의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실 이 관리들이 이런 이 책을 좀 잘 이렇게 보고 이 책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이분들이 이 관료들이 뭐 책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책을 이렇게 세심하게 본다고 하면 관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겠죠. 뭐 봤다고 그래서 그냥 뭐 지식으로만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정향 다산 정향수가 이제 부임을 하면서 하는 이제 부임 6조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제가 참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굉장히 감동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줄을 읽어보 책을 한 줄에 싣고 치장인데요. 가출 행장 중 의복이나 사용 도구 같은 것은 옛 것을 그대로 쓰되 새로 만들지 말라.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청렴한 선비의 행장은 겨우 이부자리의 속옷 그리고 고작해야 책 한 수레쯤 싣고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이 관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의 녹만 먹고 있는 그런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상고하는 그런 이 그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뭐 책을 이렇게 읽는 편입니다만은 참 이런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자연히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이 좋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고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닌가라고 하는 뭐 이 나라 이 세계에 뭐 한 230개국이 있습니다만은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기로는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이 단일 민족으로서 고유한 그런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 좋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 선진으로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꼭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 책을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합니다. 정약용과 목민심서 한번 여러분들의 일독을 바랍니다. 다음에 책을 소개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